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오늘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또 깨닫고 결단하고 말씀의 소망과 오른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대부분 보면 그 믿음이 아주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잘 순종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 일상의 삶에서도 이 감사의 간증들이 참 많아요. 감사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도 받고 하지만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마치 어린아이 피부 같았던 정말 부드럽고 깨끗했던 그런 믿음이 점점 굳은 살이 끼어들어요. 거칠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져. 감사도 잊어버려요. 당연함으로 알아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오셨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저 미국 같은 데는 플로리다에 새벽에 그냥 아파트가 무너져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뿐입니까? 수많은 질병들, 수많은 유혹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신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 근데 감사를 잃어버려요. 당연함으로 알아.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잃어버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것이 다 잊어버렸어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려고 해요. 내 생각, 내 방법만 자꾸 주장하려고 그래. 그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에도 순응하지 않는 흉측한 괴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아, 나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사회 나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속빈강정같이 돼버려서 그 비어진 마음에 온통 자기 생각과 세상 것들로 채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다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 얼마나 참 비극적이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나 자신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믿음은 점점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변질되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최종 인생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가 최종 목적지라고요.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묵묵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최종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 혹이라도 내가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 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이, 이런 고백이 찬양으로도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서 가사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입니다.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미가 선지자가요,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렇게 백성들을 유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짓과 속이는 말로 서로 불신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되었을 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특히 거짓과 불신이 가득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 말씀이 미가서 7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소리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하늘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죽이고 미혹하는 영입니다. 불신을 조생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거짓과 속이는 미혹의 영에게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돼요. 내 마음 속에서 그런 거부감이 생겨요.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말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요. 사회와 인간관계와 가정 안에까지 불신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고 오늘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늘 깨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거짓의 영에게 넘어가 헛된 것을 구하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거짓의 미혹의 영이 세력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이 거짓과 미혹의 영은요, 자기를 위장해서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미끼로 던져 그걸 물게 합니다. 그걸 무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변질된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변질된 믿음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을 십자가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질된 믿음 죽어야 할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지 아십니까? 위기가 올 때, 어떤 큰 문제 장애물을 만날 때 여지없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아까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사회와 백성의 타락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면서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붙잡고 바라고 소망해야,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럼에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7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아멘. 비록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 소망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어둠에 갇혀서 절망할 때도, 걱정과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때 우리가 이 환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방법이에요. 7절에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기다린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넘어지지 않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환란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구원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의지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하갈의 몸종,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내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육체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서로 원수가 되며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끝까지 서두르지 말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이룬 것들은 지금 당장은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가시가 돼.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는 요인이 되고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8절 시작.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도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어둠 속에 달지라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리고 끝까지 참고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오늘 읽은 이 7장 8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간증으로 고백되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했던 원수들이 넘어지고 승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신이 판을 치고 믿을 사람을 찾기 어렵고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정직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 정치인들이, 재판관들이 서로 공모하고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가족들조차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영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무장하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바라는 신앙, 주님의 뜻에 벗어나서 구하는 기도, 여러분 더 이상 이런 변질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소서. 악한 원수들이 거리의 진흙처럼 밟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영광받는 하나님의 승리 주신 역사 우리 다시 모두가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